네, 저는 이두 아들 장남 이상학 아빠 이세영입니다. 됐나요? 친아빠 강태곤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거짓말하는 거. 지금 아들이 몇 살이죠? 29인가? 31살입니다. 31살이라고? 네, 아버지.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늙었네. 29인데요. 여덟? 28. 여덟이야. 저 얘는 현금을 좋아하니까. 모르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가 사주고 싶다고 하는데 다 싫다고 하니까. 제가 벌어서 살면 사면 되는 거고 부모님한테 부담 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아, 이렇게 하면 아마 부담 되시잖아요. 아, 상품 있다고요? 아, 이거예요? 제가 갖고 싶은 겁니다. 이거 진짜로 준비해 줄 줄 몰랐어요. 좋아 보이네요. 비싼 값은 아니고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 비싸요. 사달라면 사줬지. 에이, 정말 아니에요. 아빠 모를 텐데 아이패드요. 뜨개질 영상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 뭔가 좀 감독 뭐 그런 약간의 각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없어도 됩니다, 아버지. 되든 안 되든 도전해. 이거와 상관없이. 그건 아, 멋있다. 나의 도전이니까. 나도 괜히 긴장되네. 극강의 균형 잡기. 방석 10개에 앉아. 맨 위에 방석 하나만 빼놓은 후 5초간 중심을 잡고 버티면 성공 어려울 것 같다. 이 정도는 먹었지. 뭐 해볼 만한 가치는 있나요? 어쨌든 쓰러지든 쓰러지더라도 그렇죠? 왜 이렇게 의욕적이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겠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이거. 굿. 근데 방석이 문제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떠세요? 각이 나오나요? 감이 나와요. 해볼만 하겠어요. 그냥 이거 바로 해도 되겠는데? 아유 아빠. 바로 돼요 이거. 뭔 소리야? 지금 바로 해도 되죠? 네. 네. 연습하래. 아 연습 안 해도 돼. 네. 그중에서 연습을 하시고. 네. 저 나와요? 안 도와드리고? 아니 이건 내가 혼자 해야 돼. 담당자들. 우리 아빠를 이렇게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아 미치겠네. 보지도 못해요? 아. 방석을 이거 하나 빼라는 거잖아요. 아빠가 아무래도 배가 많이 나오셔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쉬워 보이는데 이게 엄청 어려운 거네. 잘 하실 것 같은데. 아 보통 점프 실력이 아닌데. 먼저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번 실패하니까 오기가 생기네요. 아. 어떻게 했어? 이게 안 돼, 안 돼. 어? 다치는 거 아니겠지? 조금 재밌어지려고 그러는데. 아빠 내일 못 걷는 거 아니겠지? 아빠 이제 할아버지여가지고. 에휴, 어떡해. 아, 네, 근데 좀, 걱정돼서. 이거 집에 가면 방석 살 것 같은데요? 연습하기 위해서. 아 이거 못 보겠네. 그만 시켜요 우리 아빠. 하나 둘 재밌었겠죠? 우리 아빠 잘한다 응원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재밌었는데 지금 조금 안쓰럽네요. 막상 이 모습을 마주하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웃긴데 웃긴데 자식으로서 조금 슬픈 게 있네요. 아, 왜 이렇게 눈물 나지? 좀 그런데요. 뭐가 달라졌지?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머리가 언제 카메라를 보니까 더 많이 빠지셨네. 주름살도 너무 많이 생겼고. 근데 아버지가 진짜 이 카메라 나한테 사주려고 맘 한 켠에 그게 부담감이 있을까봐 이제 그게 또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전혀 필요 없어요 저는. 너무 죄송해서 저는 나이 들고 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요건 된다 요거. 야, 한 20분 만에 한 번 했어요. 다행히 잘했죠 아빠. 그리고 아빠가 지금 너무 즐거워 보이니까. 왜했어요 아빠? 됐지? 아 엉덩이 털 나겠네 울다 웃어가지고. 아유 됐어. 저도 됐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원리의 개념 정리가 빨라. 뭐든지 다 잘해요. 제2의 김병만이라고 생각하면 돼. 몸 풀렸어. 아 힘들어. 오지의 도전을 보는. 아 나 이것도 실제로는 못 보는데 미치겠네. 연습 많이 하셨어? 응, 앞담나잖아. 아, 우리 잘하시던데요? 무릎은요? 지금 무릎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한 이게 오기 이게 집에 이거 사갖고 저녁마다 내가 아니 그럼 그거 하지 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아빠 잘해서 선물 더 줄게. 도전! 도전하겠습니다. 쉬운 게 아니야. 하나, 둘. 올라갔다가 엄마 중심 좀 잡아. 오. 자, 중심 잡고. 하나, 둘, 셋. 가만 있어. 얘네들 바람 좀 빼야 돼. 자, 시작합니다. 네. 하나, 둘. 아, 이거 뭐야? 아니 뺀 건 잘 뺐잖아. 얘가 미끄러서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완벽하지? 이건 야, 아, 잘했어. 고생했어요. 아니, 내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중심이 쏠려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빼는 데까지 성공하셨어요. 아쉽네요. 아, 될 것 같은데 안 됐으니까. 아쉽네요. 괜찮아, 아빠. 별거 아니잖아요. 안 괜찮으면 어떨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건데. 고생했어요. 어떠셨어요? 아 좋지요. 뭐 상품에 대한 욕심보다도 우리 딸이 뭐 좋아하면 뭐든지 하겠다. 고가의 뭐 승용차를 원한다든지 그런 건 제가 도저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어떤 그런 상품 이런 거는 조금만 무리가 되더라도 필요로 하면 사주고 싶죠. 똑같이 지금도 우리 아들은 어릴 때 갖고 싶었던 거를 주로 위주로 많이 사줬죠. 내가 뭘 주었는데 그걸 즐겁게 가져 놀거나 즐겁게 사용할 때 더 기쁘죠.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건 내가 다 해주고 싶다 그랬잖아. 지금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하니까. 아 그래도 이제 많이 컸구나. 아빠처럼 해볼까? 아빠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왼발 나가고 왼발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 왼발? 그렇지. 자, 거기를 잡고 이걸 빼.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아, 걔네 실패한 게 아니시네요. 아, 옆에서 내가 보니까 방석 뺏는 방향이 좌측으로 11시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게 네가 아까 방석이 우측으로.